하기도 전에 땀이 뻘뻘 나죠? 그래도 예쁜 메이크업을 포기할 수 없기에 피부와 립에 중점을 둔 바캉스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 이번 메이크업은 반토와 함께 하는데요.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퍼스트 세럼을 화장솜에 묻혀서 피부결을 정돈해주세요. 스킨과 로션이 결합된 원 에센스를 피부에 발라줄게요. 원 에센스는 흡수가 빠른 편인데도 보습력이 좋더라고요. 이번엔 워터드롭 방식으로 보습감은 뛰어나지만 너무 리치하지 않은 수분크림을 사용해볼게요. 수분크림을 소량만 손에 묻혀서 메이크업이 잘 뜨는 T존과 코 옆 부분 위주로 가볍게 발라주세요. 악지성인 분들은 수분크림 단계를 스킵할게요. 더운 여름에 선크림은 필수겠죠? 저는 백탁 현상이 없어서 베이스 단계를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썬데이 크림을 발라줬어요. 로션 제형인데 적당히 촉촉하면서 가벼워서 흡수가 빠른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유밤과 CC크림을 1:3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촉촉한 베이스를 도포할 거예요. 얇게 한 겹 올려주듯이 에어쿠션으로 두들겨서 발라주세요. 얼굴 중앙 부분에 먼저 바르고 에어쿠션에 남은 내용물로 얼굴 외곽 부분까지 이어서 발라줬어요. 밝고 매트한 컨실러로 볼륨을 주고 싶은 부분에 터치하고 마찬가지로 에어쿠션으로 펴발라줘서 커버와 하이라이팅을 동시에 해줍니다. CC크림을 굉장히 가볍고 촉촉하게 도포한 얼굴 위에 매트한 컨실러가 더해져서 광채는 살아있고 지속력은 더 오래가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어요. 눈썹은 무난하게 일자 눈썹으로 그려줬어요. 헤어 컬러와 맞춰서 밝은 갈색으로 염색도 해줬고요. 자연스러운 컬러의 쉐딩으로 얼굴 외곽 부분을 쓸어주고 작은 브러쉬로 콧대를 따라 이어줘서 좀 더 날렵해 보이는 코를 만들어주세요. 골드펄 하이라이터로 C존과 T존 등에 광채를 더 부각시킬게요. 어두운 초코 브라운 컬러 섀도우를 베이스 섀도우로 아이홀 부분까지 넓게 펴발라주세요. 그리고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 골드펄 섀도우를 얹은 다음 브러쉬에 남은 섀도우로 눈두덩이 양옆까지 잘 펴발라주세요. 밝은 베이지 골드 펄 섀도우를 눈 앞머리 부분에 발라줘서 탁 트인 눈매를 만들어줬어요. 마스카라를 하기 전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줄게요. 컬링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꼼꼼하게 빗어줍니다. 그리고 립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 입술 윤곽 색을 죽여주세요. 다홍빛의 립스틱을 브러쉬로 입술 중앙부터 옅게 발라주세요. 약간 푸른빛이 도는 핫핑크 컬러 립스틱을 입술 안쪽에만 발라줘서 오묘한 느낌의 투톤 립을 완성했어요. 채도가 높은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메이크업이 진하지 않은데도 선명한 인상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고 선명한 느낌의 바캉스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밖에 나가면 찜통 더위를 이길 수 없죠. 가벼운 쿠션 제품을 챙겨서 간편하게 수정 화장을 쿠션 제품이 딱인 것 같아요.
대신 날씨가 습하고 더우니 퍼프를 자주 세척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해주면서 위생관리에도 신경 써주세요. 스틱 타입의 컨실러를 사용해 두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완벽하게 커버해보세요. 먼저는 스틱체로 쓱쓱 그은 뒤에 앞서 사용한 에어퍼프로 두드려서 전체적으로 커버해주세요. 진한 다크스팟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부분부분 두드려주듯이 터치해주세요. 가볍고 보송한 마무리감을 위해서 피지를 잡아줄 수 있는 파우더를 선택해주세요. 파우더 브러쉬로 얼굴의 넓은 면을 쓸지 말고 가볍게 누르듯이 발라주세요. 얼굴 솜털을 쓸어내리지 않고 솜털 사이사이에 파우더 입자가 얹혀지기 때문에 보송한 감이 오래가요. 쉽게 번지는 눈 주변은 퍼프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터치해주세요.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이제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이목구비의 음영을 고조시켜 볼 건데요. 저는 어느 메이크업이든 이목구비의 음영감을 다 넣어주는 편인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눈 앞머리부터 코벽을 연결해서 쓸어준 뒤에 입술 아래 쏙 들어가는 부분도 살짝만 음영감을 넣어주세요. 하늘색 섀도우의 발색을 위해서 아이프라이머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하늘색 섀도우로 여름 느낌을 내볼 건데요. 이렇게 은은한 진주빛 펄감이 섞인 민트 컬러를 사용했어요. 눈두덩 전체에 발색감이 드러나도록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제 발라놨던 민트 컬러의 주변을 막아주듯이 브론즈 컬러를 사용해볼 건데요. 눈두덩 뒤쪽에서 굴리듯이 발라주다가 아이홀 라인을 따라서 앞으로 터치를 이어주세요. 언더라인에도 전체적으로 브론즈 컬러를 발라주세요. 푸른기가 있는 섀도우를 썼을 때 점막이 붉게 남아있으면 밸런스가 깨져 보여요. 자신의 스킨톤에 맞는 무펄 펜슬이나 어두운 컬러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점막의 붉은기를 가려주세요. 아이라인은 검정에 가까운 진한 고동빛을 사용해 볼 건데요. 점막을 포함해서 위쪽 라인에만 라인을 그려주세요. 속눈썹은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끝부분에만 붙이는 하프 타입 속눈썹을 사용해봤어요. 마스카라는 무거운 느낌을 덜기 위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아, 그 전에 붙여놨던 인조 속눈썹의 뿌리 부분을 손끝으로 꾹꾹 눌러서 아래로 처지게 해준 다음에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함께 컬링해주고 마스카라를 발라보세요. 인조 속눈썹이 더 C컬로 텐션이 살아나게 컬링되고 본인의 속눈썹과 각도가 다르게 꺾이는 부분도 보완할 수 있어요. 바캉스에는 역시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이죠? 쉐이딩 제품을 광대 아랫부분이 아닌 광대 부분에서 사선으로 발라주세요. 너무 광대 아래쪽 쏙 들어간 곳에 바를 경우 얼굴선만 부각되고 각져 보일 수 있어요. 블러셔는 채도가 있는 오렌지 코랄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눈과 가까운 광대 윗부분에 가로로 넓게 얼굴을 감싸주듯이 터치해서 발랄한 느낌을 연출해봤어요. 아, 근데 이 제품은 잘못 바르면 정말 불타는 고구마가 되기 쉬운 제품이더라고요. 핑크 베이지 컬러의 피그먼트를 하이라이터로 사용해 볼 거예요. 하이라이트 브러쉬에 제품을 살짝 묻힌 다음에 활짝 웃으시고 톡 튀어나오는 광대 중앙 부분에 살살살 굴리듯이 발라주세요. 웃을 때마다 건강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웃을 때마다 건강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두 뺨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입술은 오렌지 컬러의 촉촉한 틴트 제품으로 마무리.